진짜 실제 있었던 일. 철민이 형이랑 대구 행사를 갔어요. 우리가 술이 좀 많이 먹었어. 그때 현민이 형까지 있었어, 셋이. 대구에서. 그래서 기억, 내 기억으로 한 3차까지 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 차 이제 모텔 들어가가지고 셋이 먹자 하고 그 근처 이제 등갈비집을 가서 포장하러 가려고 등갈비 포장하려고 등갈비 가가지고 등갈비 몇 인분 포장해서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철민이 형도 취했어. 철민이 형 취하면 알잖아. 막 편의점 털고 막 하는 거 막 원래 평상시 형이 되게 막 되게 조용조용한데 그날 막 취해가지고 등갈비 집에서 주문해놓고 우리 기다리면서 막 그거는 경찰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 진짜. 이러고 있어서 막 그러면서 아 오늘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막 춤추고 난리 났어. 근데 갑자기 그 계산해 드릴게 하면서 아줌마가 다 계산해 달라고 해서 형이 3차 하면 형이 사기로 했던 거 같아. 계산 딱 하려는데 갑자기 히든싱어 나오신 전철민님 맞으시죠? 했거든? 근데 이게 춤추고 있었잖아. 춤추고 있었는데 히든싱어 나오신 전철민님 맞으시죠?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때 당시. 근데 알아본 사람이 있을지 몰랐어. 맞아 맞아. 근데 히든싱어가 생각보다 잘 돼서 그냥 알아본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 일단 2가 대박이 났었어. 나 그때 더 심했던 거 있었어. 나 다음날 바로 지하철 타봤잖아. 일부러 탔다고? 아 진짜로 이게 방송 힘이 뭔가 타봤다고? 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머리를 하고 탔어. 탔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딱 지하철에서 쭉쭉쭉 이러면 딱 이거 보고 있잖아. 그거 보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누가 눈이 마주쳤어. 이러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다니. 내가 그래서 개화산이 아닌 거 같아. 개화산역에서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까지 갔어. 야 이제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어쩔 수 없이 카피를 해야 돼 보컬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 그게 아이템처럼 장착이 돼 있잖아. 코너 속의 코너로 모창 페스티벌을 한번 우리가. 아 왜냐면 전공 아닙니까? 이긴 사람은 뭐 줄 거예요, 솔직히? 뭐 하나 주세요? 아직 대리비 좀 주세요, 대리비. 아직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긴 사람은 그러면은 뭐 카메라 렌즈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셋이 하세요. 네? 어? 형 계셨어요? 몰라 싸가지고 뭐, 아까부터 계속 오디오 채우려고 노력하는 공방 예의지국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박규다 진짜 박규. 1등은 우리 이제 오늘은 2차는 가야 되잖아. 오늘 2차 가면 게스트 왔잖아. 2차에서 그 회비 면제권을. 아 오케이. 어때? 진짜로 리얼로. 오케이. 회비 면제권. 제작진들 판단해서 1등만 뽑는 거야. 있어 널 너무 사랑한 남자가 있어. 오케이 나는 좋았어. 그냥 대에 뭐 꼴등이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창 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창은 약간 그 결국은 비음과 호흡이에요. 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거 임성현에서부터 그 모창이 파생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 저는 꼴등이 돼요. 오케이. 일단 처음에 I Believe이라는 노래 임성현이 했을 때 신승훈 씨 여기서 이제 이분은 약간 호흡은 없어요. 대신 코 좀 비쪽으로 비음 쪽으로 가서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렇게 딱 끊는 거. 그럴듯해. 그리고 이제 조성모 형님은 호흡 90. 조성모 뭐라뇨. 조심해주세요. 네? 조성모 이름 똑부라지게 해줘요. 네? 조성모. 네. 오케이. 호흡 I believe 그대 곁에 없지만. 오 확실히 전문가네. 고 퀄리티. 이 중간이 약간 로이킴님이에요. 로이킴님이 이제 그 신승우님의 그 음과 호흡이 조성모님이 섞인 거. 제가 볼 때 여기서 망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럼 건너뛰고. 아니야 로이킴이었어요. I believe 그대 곁에 없지만. 오 비슷하네. 이대로 이별은 로이킴. 오오 굉장히 비슷한데? 아니 왜냐면은 내가 연구를 했던 게 로이킴 님이 노래를 듣고 한번 OST를 봤는데 신승훈 노래인 줄 알았어. 근데 찾아보니까 로이킴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결이 잘한데? 비슷하구나 해서 하게 되는 거야. 이야. 이 중간이 딱 로이킴 님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완전 콧소리로 올라가면 이제 아까 말한 거 양현 씨. I believe 그대 곁에 없지만 이야 잘한다. 결국은 여기 공명을 써줘야 돼요. 그 약간 조성모 형님의 호흡과 그 양현 씨의 그 콧소리를 많이 섞으면은 이제 바비킴이 돼. 오. 사랑해 널 사랑해. 이건 남성 양현 아니에요? 맞아. 그쵸? 바비킴 씨 남성 양현이에요? 아 싫어 그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흡을 많이 빼잖아. 그러면은 이제 쿨의 이재훈.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떠나는 아니 뭐, 뭔가 그 빠져드네 뭔가. 그래 뭐 이런 느낌이 있어 뭔가 그 설득 당하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좀 꽉 막힌 느낌 이승환 씨 전일 동안 행복했었나요 아니야 더 야해야 돼 어? 이승환 뭐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야 이게 이거 웃기는 거야 그냥 아, 이게 이승환이야 우린 어떻게 무식대요 그래서 나왔어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오 비싸다 그리워하는데 가슴을 막아줘 근데 아슬아슬했는데 비슷하긴 해 어. 안녕하세요 박은규입니다 예전에 처음 태훈이 형 만났을 때 생각나네 완전 똑같아 근데 아니 유언이야?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흘러도 눈을 감고래 자 여러분들 모렌노멀의 사장님이십니다 모창을 못하면 이걸 사지 마세요 일단 저는 이제 박진영님 이제 성대모사로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 제가 공기반 소리반 너무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일단 제 노래 중에서는 이제 부를 게 전혀 없고요 왜냐면 댄서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디너쇼야 디너쇼 이승철 선배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승철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아무튼 나 제 히트곡 중에서 네, 가장 듣고 싶은 노래 뭐가 있죠? 네버엔딩 스토리야 아니 그 노래가 아닌데 인형이야 답은 정해졌습니다 인형이고요 제 히트곡 중에서는 인형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을 많이 좋아하네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데? 아니 물어보지 마 자 눈 감고 들어봐 진짜 똑같아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그대 보고 싶은 만큼 후회는 되겠죠 오오오.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참아볼 수 없음에 힘겨운 와! 김종국. 자, 이거 야 방금 이거 조금 이건 약간 조금 많이 간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의식이에요.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멋있게 또. 내가 그대를 사랑. 어이 화물로. 뭐야 이거? 여기서 이제 당황한 거 같은데. 아니, 약간 말렸어. 여기서 이제 좀 목소리가 두꺼워지면 이제 케이윌. 잠시만. 계속된 꿈인 걸까? 이건. 이거 있어요. 아시죠? 다 이 느낌 아시죠? 계속된 꿈인 걸까? 약간 김장훈님이랑 비슷해. 약간 해봐. 계속된 꿈인 걸까? 김장훈이라 해봐. 아니죠. 발음이 달라요. 계속된 꿈인 걸까? 이거요. 자, 여기서 이제 SG워너비 갑니다. 이제 김진호. 김진호는 어금니를 예를 들어 우리가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입을 즉 질겅질겅하면서 불러야 돼 약간 그 사랑니 안 뺀 느낌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 살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얼던가 씹어줘야 되는 느낌이긴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게스트잖아요 야, 무섭다 야 무서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진짜 잘해 이 형은 왜 이렇게 준비가 길어? 네. 자, 알템이 좀 올라와야 돼요. 뭔가 알템이... 준비가 있네. 준비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줘야 돼. 오늘도 이 비는, 이건 너무 약간 가랑비 같잖아. 근데 이제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비처럼 하면,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질 않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아, 진짜 잘한다. 야, 인정. 아, 투표 안 해도 되겠다. 아니, 이 형이 왜 망했지?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제 거는 네. 쇼츠로 해주세요. 아이고, 백포 이왕이지 뭐. 뭐 상탱이지 뭐, 결과 1등. 진짜 박빙의 승부로 공개할 수 있네. 이게 뭐라고? 상탱이라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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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없어지는 그림은 잠깐. 아. 남자들의 짠내나는 취중 토크쇼 취중 짠담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저희 멤버가 바뀌었죠? 요 같다. 야빠리. 야. 오늘 1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야, 확실히 게스트가 나서 상태이가 나와서 더 재밌었어. 아니 그나 이러고 있었잖아. 저는 사실 맞아. 오늘 느꼈어. 아 진짜? 아 게스트가 진작 나왔어야 됩니다. 아, 우리 셋이 너무 맞아. 아 이게 우리 셋이 그래도 놀았는데 게스트가 있으니까 다르네. 아 맞아. 이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예능으로 가다가 진짜 진지해진 거야. 맞아. 짠담을 맞아. 하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됐었는데 이제 다시 예능 됐다. 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다는 거예요? 작별지. 작별지. 이 형 아까 나 여기 맞고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대리가 날 못 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 저희 사실 저희 마녀가 살아요. 저 이승환 모창인데. 오늘 어땠어요? 마지막 소감. 제가 좀 민폐가 되지 않을까. 괜히 화장품 홍보. 처럼 보여질까봐 했는데 안 했잖아 근데 망했어요 이거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정말로 이제 음악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재미있게 노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문자로 이제 살로만 치킨도 먹고 저 같은 이제 게스트들이 많이 참여해줘가지고 조금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서 계속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네. 자, 그럼 나 그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할게.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딱 30초를 주자. 자. 네, 여러분 글로벌 시장에는 지금 K-POP이 되게 우세죠. 그런 것처럼 K-코스메틱이 현재 상승가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추워지셨잖아요. 겨울철에 일어나잖아요. 뭐가 일어난다? 각질이 일어난다. 근데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제품보다는 우리가 뭔가 한 번쯤은 내가 내 피부를 위해서 한 번쯤은 좀 투자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아니면 내가 안 써도 돼. 그냥 이제 다가오는 연말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야 30초가 존나 야 근데 아니 야 근데 그 제목도 제목부터 말을 해야지 이름을 이름도 말을 해야지 아니 그, 30초가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 K-POP 얘기를 왜 하는 거야 K-POP 얘기를 아닙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아니 뭐해 너무 하는데 여러분 알았어 연애를 할 수 있다면 난 좋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맞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